안 돼요 오늘은. 형이 먼저 하면 안 돼요? 일단 자, 다 적었어? 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디딤돌 꺼내세요. 우와, 뭐야 이제? 디딤돌이 이제 선생님 드리는 거죠? 아니 일단 이걸 갖고 친 다음에 잠깐 걷겠습니다. 야, 왜 고쳐야 되는 거야? 왜 고쳐?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은하는 이제 다시 토증세가 올라왔어요. 어지럽고. 똥? 아니 똥이 아니라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고. 이번엔 진짜 구라 아니에요. 니 네, 그럼 저번엔 구라야. 자, 채점하겠습니다. 그것도 아팠지. 근데 이건 이거 훨씬 더 아팠다고. 구라 아니고 겁나게 아팠어. 아니 분명 감기 다 났는데. 자, 디딤돌 다 체크해보세요. 자, 101쪽. 104쪽 아닌데? 내가 104쪽 아니야? 104쪽 아, 104쪽 내가 하는 거지? 진짜 뭐 하는 거야? 자, 104쪽 1번에 자, 다 폈어요. 104쪽 1번입니다. 393 예? 393? 네, 2번에 어, 위에서부터 7대 20 아, 7대 20이에요? 그 다음 2번은 5대 6 자, 3번에 3, 5 4번에 니은 3번에 3호 4번에 니은 자 5번에 24 5번에 24 6번에 63, 8 63.8 거짓말이야? 너 끝나고 남아 2시간 남는데 말 듣고 하지 말아라 몇 분 정도인가요? 자, 5번에 24, 6번에 63, 8, 7번에 7대 4, 8번에 디귿, 9번에 15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2는 60장. 이 맞겠죠? 그러니까 60장만 고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에 2, 11번에 16, 12번에 6대 7, 13번에 기역의 8, 니은의 2, 디귿의 5. 그러니까 8대 20은 2대 5. 8대 20은 오 뭐야? 자, 그 다음에 14번에 3. 아, 틀렸어. 3이라고요? 네. 왜 30이라 썼을까? 15번에 18,000원 드리블 맞죠? 드리블 자 그 다음 16번에 3대 2 3대 2에요? 3대 2 17번에 9대 7 이거 뒤에 거 보고요 어, 18번에 18만원 19번에 6대 5 20번에 315 6대 5 자, 그 다음 맨 뒤로 넘어가서요. 탄탄북이라고 있지, 그치? 야, 이거 먼저 고치고 그 다음 탄탄북 하면 안 돼요? 자, 탄탄북 펴보세요. 어? 315. 315. 자, 1번에. 자, 폈어요? 6페이지? 탄탄북? 잠시만요. 첫 번째, 여기다. 첫 번째. 자, 1번에 414. 2번에, 자, 맨, 어, 왼쪽 글 처음 거는 2. 두 번째 거 4. 마지막 거 7. 3번에 1과 2분의 1. 아, 약분 안 했다. 아, 선생님, 약분. 선생님.
일단 칸 안에다가 1과 4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는 1과 2분의 1 쓰면 되죠. 자, 4번에 2, 6, 12. 5번에 맨 최종 답은요. 1과 18분의 17. 6번에 자, 그 4분의 3 곱하기 4분의 9 이렇게 바꿔서 16분의 27은 최종 답 1과 16분의 11. 아, 선생님 대분수로 안 바꾸면 틀리죠? 네, 바꾸 끝까지 바꾸셔야 돼요. 다음 7번의 정답 13과 2분의 1. 2번 33분의 16. 8번 오른쪽이 크다. 9번 디귿. 10번의 디귿. 11번의 구. 12번의 열도마. 13번의 1과 8분의 1. 아, 가분수로 썼어. 14번에 14분의 9. 15번에 14분의 13배. 자, 뒤로 넘어와서 16번. 자, 굵기가 자, 16번에 13번에 1과 8분의 1. 이거 자, 16번에 5와 7분의 5. 16번에요? 네, 5와 7분의 5. 다음 17번에 3과 3분의 1. 18번에 두 병 12분의 5 리터. 12분의 5 리터. 19번에 정답 9분의 4. 20번 5개. 자, 여기까지. 16번에 5와 5분의 5요? 네? 5와 7분의 5. 아, 5와 7. 네, 5와 7분의 어쨌거나 7. 여기 핸드폰 안 해서 빨리 해. 자, 지금 4명 안 냈어. 안 낸 사람 누구야? 말씀 들어. 저요. 또? 왜 개수가 안 맞아? 선생님 이거 다 확인해? 아, 까먹었어. 한 명 안 냈어. 여기 한 명 몇 명이야? 8명이고. 자, 그 틀린 거 질문 받겠습니다. 저 앞에서부터요. 아, 앞에서부터. 일단 풀 수 있는 거 다 풀게요. 네. 아, 11번이랑 14번이랑 20번이네. 11번, 14번, 20번. 자, 틀린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틀린 거는 여러 번 일단 고치고 그다음에 문제를 못 풀겠는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4번부터 한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문제만 잘 읽으면 돼. B와 이 비례배분, 비례식 부분은 문제를 잘 읽고 쓰는 순서만 잘 기억하면 된다.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함행이는 청동기 시대 무덤인 고인돌의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형과 실물의 크기의 비. 뭐라고요? 모형과 실물. 자, 순서를 잘 지켜주면 돼. 모형과 실물의 비가 몇 대 몇? 1대 50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 고인돌의 높이가 몇 미터일 때? 1.5미터일 때라고 그랬어. 그럼 단위가 안 맞으니까 1.5미터를 150cm로 잠깐 고쳐주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실제 크기가 150cm라고 그랬으니까 모형의 크기는 내가 알아 몰라. 모기잖아. 이렇게 식으로 세워야지. 모형 대 실물은 모형 대 실물. 이렇게만 세워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런 다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으니까
50 곱하기 네모는, 자, 1 곱하기 150. 자, 그럼 네모는 150을 5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얼마? 3. 간단하게 나오네. 정답은 3입니다. 됐죠? 민준이 다 맞았어? 네. 어, 그래? 우와, 대박이다. 대박. 자, 그 다음에 15번, 아, 저 10? 1번, 11번. 자, 휘발유 3리터로 24km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2리터 넣으면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1리터에 몇 킬로 가는지 먼저 알아내야 되겠지, 그치? 어, 리터가 기준이야? 기준이 되는 걸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뭐 나누기 뭐로 해야 돼, 일단? 24 나누기 3으로 해줘야 되겠죠? 왜? 리터가 기준이니까 리터로 나눠줘야지. 자, 그러면 1리터에 몇 킬로미터 갑니까? 8km 가는 거죠? 맞아요? 1리터에 8km 가는 거잖아? 그럼 2리터에 몇 킬로미터 갈까, 그러면? 16이요. 그렇지. 16km 가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는 6학년 1학기 때 이렇게 했어. 근데 6학년 2학기 때는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지? 무슨 식을 세운다고요? 비례식. 비례식으로 한번 세워보자. 자, 비례식 어떻게 세우냐면, 아, 자, 3리터에 몇 킬로미터 간다고? 24. 맞아? 그러면, 어? 2리터에는 몇 킬로미터 가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네모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지. 맞아요? 그럼 식 세울 때 이거 풀면 어떻게 돼야 돼요? 3 곱하기 네모는 얼마야? 48. 2 곱하기 24, 48. 그렇지? 그래서 네모는 48에서 3으로 나눠주면 정답 얼마? 16. 자, 답이 똑같아 틀려? 똑같죠. 똑같죠, 그렇죠? 계산만 잘하면.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2학기 때는 비례식 세워서 풀자는 얘기죠. 자, 그다음 하나 더 20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문제 잘 읽어야 돼. 비례 배분이야. 가로와 세로의 비가 7대 5이고 둘레가 70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인지 풀이 가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그랬어. 자, 이거는 좀 틀리기 쉬운데 잠깐 여기 봐봐.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둘레가? 72야. 근데 여기서 너희가 이걸 비례 배분하면 돼, 안 돼? 여기서 바로 비례 배분하면 안 돼. 그치, 나누기 2를 해야 돼. 그 이유가 뭐야? 둘레라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 가로도 몇 개 있어? 두 개. 세로도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그치? 그럼 두 번 더한 거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놔야 돼. 알았어? 아, 가로 더하기 세로는 72가 아니고 얼마라고요? 36이라고 계산해야 돼. 이것만 기억하세요. 둘레라는 건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 더한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 구해주면 돼. 비례배분 여기 있는 그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요. 틀릴 것 같아요. 자, 가서 약 먹고 와. 맨날 아파, 그 정도로. 야, 어쩔 수 없어. 자, 여기 보자. 자, 가로 대 세로가 몇 대 몇이라고요? 7대 5라고 나왔어. 그럼 가로는 몇을 가져가야 되지? 비례 배분할 때 12분의 왜? 두 개 더한 게 12니까. 가로는 7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걸 36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몇이야? 7, 3, 21. 자, 그럼 세로는 얼마를 가져가야 돼? 12분의 5를 가져가야 되겠지, 세로는?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36을 곱해주면 약분돼서 5, 3,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와, 저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네. 그럼 어떻게 했어?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아니요? 뒷부분에 106 쪽에 17번. 자, 17번 잠깐만 보자. 17번 문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톱니바퀴 가의 톱니는 42개이고 톱니바퀴 나의 톱니는 54개입니다. 톱니바퀴 가와 나의 회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할게. 뭘 얘기하냐면, 톱니바퀴 수와 회전의 수하면 톱니가 총 움직이는 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어? 정확해요. 자, 그런 건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칠판을 보세요. 아, 급한 전화일 수 있잖아요. 절대 급한 전화 아니에요. 와이프 카드 이름이에요. 와이프가. 와이프가 말이. 뭐. 자, 이거 잠깐 보자. 자, 문제. 톱니바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어려워서 잘 봐. 뒤에 나와 있어요. 어?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기억하겠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 말 이해했는지 요 지금 요 라인에만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 톱니바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방금 전에 뭐 곱하기 뭐는 같아야 된다고? 어디에 물어보는 요 라인은 요 라인 다 대답해봐. 어. 톱니바퀴 수 문제 풀려고 그러면 뭐 곱하기 뭐는 항상 같다고요? 회전수 곱하기 응?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 그렇지. 그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요 라인 다시 한번 외워봐. 어, 톱니바퀴 문제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회전수 곱하기 톱니수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돼?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 선생님 지금 가의 톱니수가 몇 개가 있대 지금? 가의 톱니수가 42개가 있어. 그럼 얘를 가를 회전수라고 하고 얘를 톱니수라고 놓자. 그 다음에 나의 회전수는 어떻게 될까? 54요. 나의 회전수는 모르고 회전수. 나의 회전수를 나라고 놓고 알았어? 톱니수가 얼마라고 나왔어 지금? 54요. 54라고 나왔어. 이 두 개의 곱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문제 그럼 어떻게 풀어? 비례식으로. 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서 식을 적었더라? 그러게요. 지금 나는 가하고 나의 비를 알고 싶은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어떻게 된다고? 같다. 어? 얘를 그럼 내가 외양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외양의 곱이니까 내가 어떻게 적어야 돼? 가. 그 다음 얘는 어디다 적어야 돼? 42. 이렇게 적어야지. 왜요? 가 옆에 42 적는 거 아니에요? 외향은 아니, 어떻게 적어? 바깥쪽이잖아요. 그쵸? 저기 둘이 외향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얘를 내가 무슨 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내향의 곱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뭐가 돼야 돼? 나 대 이렇게 5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자, 이거 약분 될까 안 될까? 되죠, 당연히.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이거 뭐로 약분 될까 지금 이거? 6이요. 응? 6이요. 자, 6으로 약분하자. 그럼 얘 얼마야? 9 대 얼마? 됐어? 6.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산 안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자, 톱니바퀴 수와 회전수를 항상 어떻게 해야? 반대야. 알았어? 네. 반대야. 그냥 톱니바퀴 수가 한쪽은 10개고 한쪽은 20개잖아? 그럼 회선수는 어떻게 될까? 2대1이요.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어떻게? 10대 20이었어? 그러면 회전수는 반대로 20대 10으로 해주면 그게 답이야. 이것도 그냥 알아놓으면 훨씬 편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지만 선생님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 뭐가 있다고? 요쪽 라인만 한번 해볼까? 요쪽 라인.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지?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는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 자, 이해 가죠? 자, 그 다음 또 질문. 18번이요. 18번.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선우와 태영이 각각 15시간, 12시간 동안 일을 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두 사람의 일한 시간에 비로 나누어 받았더니 선우가 받은 돈이 10만 원이었다면 두 사람이 받은 돈은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주면 돼? 그냥 비례식 먼저 세우면 되겠다. 예. 그치? 자, 누구 대 누구? 선우 대 태영이 몇 대 몇? 15대 12.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돈을 받은 사람 누구밖에 안 나왔어? 선우. 그럼 선우가 앞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 선우가 얼마 받았다고요? 10만. 그러면 자, 뒤에는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네모. 자, 그럼 이제 외양액과 내양액은 같으니까 이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20이요. 자, 얘 뭐 하면 얼마야? 120. 120만이 돼야 되겠지? 네. 120만. 얘 곱하면 얼마야? 15. 자,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자, 120만에서 내가 15를 어떻게 줘야 돼? 나누어 줘야 되겠지. 자, 이거 15로 나누면 일단 얼마예요? 8이겠죠? 8. 자, 8이니까 곱 4개가 붙어야 되니까 그럼 얼마가 돼? 8. 8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건 어렵지 않았네. 18번.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구지? 저요. 이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너는 문제가 뭐였는지 한번 물어보자. 너 질문해 놓고 지금 문제를 모르는 수가 있어. 책 보지 말고. 자, 이 문제가 뭐였지? 선우와 시은이가. 아니, 대현이가 용돈을 받은 것에 몇 대 몇? 120만이었는데 15대 12 맞잖아. 15대 10인데 그때 선우가 얼마 받았다고요? 10만원을 받았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태영이 받은 돈을 구하려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된다고? 15대 12는 10만 대 네모. 알았어? 이렇게 식 세울 줄만 알면 돼.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끝난 거야. 근데 그러면 이거 120 120만 나누기 15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8만이 나왔는데 8만은 답은 아니야. 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태영의 돈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어떻게 하자고? 합해서 합한 돈을 구하자고. 알았어? 저 이거 19. 그러면 10만 플러스 8만 하니까 모두 얼마가 돼야 돼? 18만. 18만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해는 갔는데 15 곱하기 12에서 어떻게 120만이 나와요? 아니 15 곱하기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은 거니까 15 곱하기 네모는 12 곱하기 10만이 됩니다. 자, 또 다음 질문 없으면 뒤로 19번이요. 19번이요? 19번 이런 문제 저번에 하지 않았었나? 한 문제 했어요, 딱. 그치. 19번 같은 게 방금 전에 푼 몇 번하고 똑같아? 이거 17번하고 17번이요. 똑같은 거야. 왜? 17번, 19번 이런 유형이 힘들어, 여러분한테. 뭘 이용했냐면,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다.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19번도 잠깐 보세요. 자, 19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문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두 직사각형 가와 나가 다음과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잘 보세요. 그 파란색의 넓이는 가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가의 3분의 1. 자, 보세요. 근데 가의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 해주라는 얘기야? 곱하라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뭐라고 그랬어? 나의 5분의 1. 그럼 나 곱하기 뭐 해줘야 돼? 5분의 1이야. 5분의 1이야, 2야? 2. 2 아니에요? 왜 나를 속이려고 그래? 자, 5분의 2잖아. 됐어? 야. 여기까지 뭐 했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식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 그치.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이런 문제, 안 풀리는 문제들은. 자, 그러면 얘를 외양의 곱이라고 쓰면 내가 뭐라고 써야 돼? 잘 봐. 먼저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가, 외양이니까 가를 이쪽에.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을 이쪽에. 나. 나는 내양의 곱이라고 생각해주고 이 안쪽에 나 쓰고 그 다음 여기는 얼마? 5분의 2 이렇게 써주는 거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려면 선생님 몇을 곱해줘야 돼요? 15. 15를 곱해줘야 되겠지? 여기다 15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야 될까? 2, 6이요. 3은 6.
여기다 10으로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5. 자, 그래서 정답은 6대 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대 6이라 쓸 사람이 있다. 6대 5나 5대 6이랑 다르지. 아, 다른 건 아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별 차이 없지 않아요? 자, 너는 가라 말아. 자, 다음 질문 없으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갈까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6페이지에서 질문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예요. 저 이거 지금 16, 17 네, 16, 17 네, 16, 17 또 잊어버린 거야?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잘 봐. 식을 네가 불러줘야 돼. 선생님은 맨날 이거 식 불러주면 내가 불러주면 안 돼. 이거 거의 담임 선생님께서 겁나게 급하라고 하시 식구, 식구를 그 식구 있잖아요. 9분의 49 지금 16, 17번이라며 네. 무슨 소리야? 식구도 모르겠다며. 어? 식구도 모르겠다며. 아, 식구도 모르겠다고? 네. 어, 알았어. 다 몰라. 그러면은 하나씩 해야지. 알았어? 어. 뭐부터 해줄까? 19번이요. 19번부터 해줘요? 저 다 어이없게 틀렸어요. 그럼 19번부터 먼저 볼게요. 잘 보세요. 어떤 수를 3과 2분의 1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곱했대요. 자, 그럼 내가 어떤 수를 뭐라고 일단 썼지? 네모. 네모라고 썼죠? 그럼 잘못한 계산을 먼저 적어주는 거야. 네모에 잘못한 수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곱했어. 3과 2분의 1, 이렇게. 자, 3과 2분의 1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요? 5와 9분의 4가 나왔대요. 자, 이거 그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있죠? 자, 그러면 계산할 때 자, 네모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먼저 가분수는 계산이 안 되니까 대분수로 고쳐놓자. 자, 거꾸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5와 9분의 4 먼저 고쳐놓을까? 먼저 쓸까, 그러면? 알았어.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고치도록 합시다. 자, 대분수로 고치면 얼마예요? 9, 5? 가분수로 고치는 거예요. 9, 5? 45. 45. 자, 그럼 얼마야? 49. 9분의 49 곱하기 얘는 얼마지 2분의 지금? 2분의 7이요. 2분의 7인데 곱하기 역수로 바꿔야 되니까. 자, 2분의 7의 역수는 그러면 7분의 2. 여기까지 맞았는데. 자, 그럼 약분해 봅시다. 그럼 얼마야? 7 나오니까 9분의 14. 맞아요? 네. 자, 네모는 얼마 나왔어 지금? 9분의 14. 9분의 14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바르게 계산해야 돼. 바르게 아, 계산. 하기 7분의 1.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바르게 계산. 9분의 14에서 3과 2분의 1을 어떻게 줘야 돼?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나눠줍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9분의 14. 그 다음에 얼마야? 2분의 7이라고 그랬죠? 7분의 네, 그걸 내가 곱하기 역수로 바꿀 거야. 얼마? 7분의 2로. 자, 그럼 또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 그냥 2가 돼서 정답 얼마? 9분의 4.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는 거야. 전부 다 계산해서 9분의 4라고까지 적었거든요, 프리에서는. 네. 근데 답으로 9분의 5로 적어놨어요. 그런 실수하는 사람 꼭 있긴 있더라. 네, 조심해.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나는 58을 30이라 썼어. 아, 근데 이거 이해 가요? 네. 가죠? 이해 가야 되는데. 왜? 이거 엄청 자주 나올 건데. 뭐 그냥 간단히. 자, 그 다음에 16, 17번은 틀리면 안 돼. 아니, 16번은 더 이상 틀리면 안 돼. 틀렸는데. 아니, 웃을 때가 아니야. 아, 16번 이거 풀이를 계산이 실수한 거겠지? 풀이는 안 틀렸지, 그러면. 네. 풀이 틀린 사람은 연습시켜야 돼, 선생님이. 연습. 연습. 나눠야 아, 연습. 자, 굽기가 일정한 철근. 아, 7구나. 8분의 5m의 무게가 3과 7분의 4kg입니다. 철근 1m당 무게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어. 1m당. 그럼 내가 당연히 나눠야 되는 수가 뭐야? 미터가 되는 거지, 그치? 나누어지는 건 앞에 거고. 기준이 나누는 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 자, 내가 뭘 나눠줘야 돼? 뭘로 나눠줘야 돼? 8분의, 아,
8분의 5, 그렇지. 미터로 나눠주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어. 알았어? 기준이 뭔지만 알면 돼. 자, 그럼 내 계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3과 7분의 4 나누기 얼마라고요? 8분의 5. 그리고 나서 이건 틀리지 않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자, 그럼 7, 3, 21이죠? 21에다 4를 더하니까 얼마? 25. 그 다음 곱하기 뭐야? 5분의 8. 자, 약분해 보자. 그럼 얼마야? 5. 얼마야? 7분의 40. 저 저걸 30이라 썼어요. 바꾸면? 5와 7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왜 30이나? 자, 제가 맞출 수 있었는데요. 약분할 수 있는데. 이건 반드시 맞춰야 돼요. 못 맞추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17번. 자, 높이가 이거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거였다. 평행사변 밑변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이것도 틀릴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틀렸을 수도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 아니, 계산 실수를 했는지 식을 잘못했는지 한번 봐야 돼. 저도 틀렸습니다. 틀렸어? 자, 식 이렇게 썼는지 확인해보세요. 자, 밑변의 길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밑변이 안 나오는 거야. 밑변의 길이 안 나왔어요? 밑변 나왔어요. 자, 그럼 높이 얼마 나왔어, 높이? 높이는 8분의 21. 8분의 21 나왔죠? 네, 8분의 21. 자, 그랬더니 21. 넓이가 얼마 나왔대? 그래서 4와 35... 4분의 35. 4분의 35가 나왔어. 자, 그 다음 이거 계산을 해보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지금? 4분의 35 나누기 8분의 21을 해야 돼. 그렇지. 네모는 4분의 35 나누기 8분의 21이잖아. 맞아요? 네. 거꾸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다음에 이제 직접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역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요, 밑에? 21분의 8. 21분의 8. 자, 약분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7, 3, 21, 7, 5, 35, 4, 2, 8, 4, 1, 4. 자, 얘는 그럼 얼마야? 소리하는 거야? 3, 5. 됐어요? 자, 그럼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0. 됐죠? 제가 구했는데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뭐라고 적어야 돼? 3과 3분의 1 센티미터. 질문한 사람이 다 하는데요. 야, 근데 이거 이 정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제가 3단계로 구했는데 레벨 분모를 C로 썼습니다. 자, 됐죠? 자, 또 질문. 근데 역수를 했으면 답이 나왔을 때 다시 제자리로 바꿔놔야 돼요? 선생님 얘 질문인데요. 답이 나왔다고. 20이요 20. 너 20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읽어볼게요. 자, 민수는 길이가 16m인 끈을 사용하여 시끄러워.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4m인 정사각형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그랬어.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16m짜리 끈을 사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몇인? 5분의 4. 정사각형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그래. 그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해 보려면 자, 정사각형 하나당 네 개의 변이 큰 배당 몇 미터가 지금 필요해 그러면? 5분의 16이요. 그렇죠. 5분의 16이 필요하지. 5분의 4가 아니라. 끝났어요. 맞아요? 예. 그쵸? 자, 그럼 끝났어요. 계산 한번 해보자. 16m짜리를 선생님이 뭘로 나누겠다고요? 5분의 16으로. 왜 5분의 16이 된다고 그랬지? 곱하기 4요. 변은 4개니까. 변 4개. 곱하기 4에서.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16 곱하기 16분의 5 해주면. 뭐야? 계산도 간단하네, 이거? 5개. 다 없어져서 몇 개 만들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네, 5개. 5분의 4로 했을게. 담임 선생님께 죄송해집니다. 어떤 담임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께 죄송해집니다. 왜? 선생님. 물어봤어? 아니,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분명히 제가 학교에서 할 때 다 맞았거든요? 네. 자,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넘어가서 중간에 넘어가. 자, 우리 어딜까요?
그냥 우리 저거 심화 했었니 안 했었니? 안 했어요. 한 문제가 그래요. 심화 아직 안 했지? 네, 97쪽 수만 배우시죠. 수만 배우시죠. 심화가 어디예요? 97쪽 찾아봐. 자, 97쪽 펴보세요. 디딤돌이요? 네. 어. 여기 어렵다고 그랬어. 일단 저희가 풀어보면 안 되나요? 이거를? 왜? 네. 아, 안 돼요. 할 수 있어? 네. 몰라요. 도전은 해봐야지. 도전은 해봐야지 일단. 맞죠? 오, 아, 그래. 저번에 하나 풀긴 했어. 맞아? 네. 어, 하나 풀긴 했어. 뭘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이거? 뭘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내 항의 곱과 그치?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똑같다. 그치? 네. 어. 이상한 게 있는데요. 항아리에 항아리가 왜 있어? 아니 여기 이상하게 약간 도장 같은 게 있던데. 자. 자 선생님이랑 일단 할 수 있겠어? 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나요? 네. 예? 자, 해봐. 수행평가에 나와요? 응? 이런 게 나와요? 아, 학교 시험에서? 아, 학교도 아니, 학원에서 나와요? 학원에서 나올 수 있지. 학교에서는 너무 어려운데. 자, 97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이거 하다 말았는데요. 어? 저희 이거 하다 말았습니다. 아니, 선생님이랑 1번 같이 했는데 다 안 적혀 있어? 네, 적혀 있는데 하다 말았어요. 어? 적혀 있는데요, 저는? 아니, 선생님이랑 같이 했을 텐데? 아니, 안 적혀 있는데요? 정말 정확하게. 제 약 먹고 오느라 못 했는데요. 제가 풀이 정말 정확하게 했는데요. 저희도 다 맞죠? 저 아니요. 잠깐만. 네. 풀이를 어? 해주셔야 되고 어디요? 뭐지? 자 그러면 1번 다시 설명할게. 어, 다 돼 있는 사람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어 선생님 분명히 이거 설명한 기억은 나거든. 설명한 기억은 나는데 중간에 중쳐가지고 다 못 했나봐 그러면. 네? 왜 나? 했지 1번. 아, 문제 한번 읽어봐.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선생님 이거 설명했는데 이거 못 푼 사람은 설명을 제대로 안 들은 거야 일단. 자,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그랬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첫 번째 뭐랑 같다고요? 외양과 내외양. 아니 문제 읽고. 이 겹쳐진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요 가의 2분의 1이고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색칠된 부분은 뭐라고요? 가의 2분의 1.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적냐면 가의란 건 곱하기로 바꿔서 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았어? 또 색칠된 부분은 얘 말고 또 누구랑 같다고 누구랑 같다고 또 돼 있어 문제 읽어보면 나의 5분의 3 이렇게 그럼 적어. 나의 의자는 곱하기니까 5분의 3이라고 써. 아니 여기까지 쓰는 게 어려운가? 아니요. 아니죠. 아니. 색칠된 부분은 얘하고도 같고요. 얘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같아야 돼. 이거는 여기까지 적었지? 네. 그 다음에 뭘 이용하겠다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이용하는 문제 이런 거는. 그래서 선생님 이걸 항상 어떻게 먼저 써놨냐면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맞아? 네. 그럼 첫 번째 걸 외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적어야 돼? 가와 그 다음에 2분의 1을 맨 양 끝에 해야지 바깥쪽에. 맞아요?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는 내항의 곱이니까 내가 어디다 적어줘야 돼? 안쪽에. 그럼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 나와 5분의 3 이렇게 적어줘야지. 나와 5분의 3.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가 대 나의 비를 구하래.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거니까 자연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몇을 곱해줘야 돼? 10. 10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쪽에도 내가 10을 곱해주고 여기에다도 10을 곱해주는 거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하니까 6. 어? 3이 6. 6대 5네. 자 그럼 얘는 약분하니까 그냥 5. 정답은 6대 5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물론 쉽지 않은 문제지만 답이 6대 5예요? 네 정답이 어, 6대 5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생각보다 뭔가 단순해. 단순한데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다 알려주고 식 쓰는 거 알려줬으니까 따라하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선생님 이제 다 막상 혼자 하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기는 해. 자 아, 1-1번 곱하기 10을 왜 했어요? 네? 곱하기 10 아니 자연수가 아니잖아 간단한 분수잖아. 자연수의 비니까 분수인데 곱하기 10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자연수 조용히 자연수를 만들어주려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지. 그치? 10단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하고 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5하고 2의 최소 공배수. 자, 그럼 여러분이 1-1번하고 1-2번을 해보세요. 나의 넓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아주 네. 잘. 나 있어. 그 다음에 오늘 끝날 때 지금 오답 노트랑 알았어? 디딤돌이랑 놓고 가는 거야. 다 놓고 가요? 네. 오답 노트랑 디딤돌이. 오답 노트는 왜? 몰라, 검사. 검사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오답 노트가 없어요? 어? 오답 노트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면 내일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좋겠다. 예주야,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데. 잘했어. 선생님. 아싸, 나 넓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 넓이? 어? 네. 다 했어? 넓이 어떻게 보여요? 응? 넓이? 아주 잘. 자, 탄탄북만 집에 가져가는 거고 디딤돌은 사람한테 내고 가는 거야. 탄탄북도 내고 가면 안 돼. 아니, 그럼 탄탄북 숙제 알아요? 그럼요. 아, 선생님. 그러면 선 나가서 그럼 숙제 안 내주라고? 네. 수만비. 수만비 못하는 수 있잖아요. 근데 수만비는 있잖아. 그 한 페이지당 문제가 몇 개 안 돼서. 수만비를 무시하면 아니 수만비 그래도 수만비는 수학 만점 비결인데 수만비가 왜 봐야 되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선생님 왜 채점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진짜. 선생님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가의 넓이가 30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가 세 다리 꼴 맞죠? 가가 30. 그럼 면 그럼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해요? 아, 니 어떡하죠? 3과 5. 얘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5. 선생님 1-2번 뭐예요? 뭐가? 실력이? 오. 맞다. 자. 1-2번은 먼저 가와 나이가 몇 대 몇인지 먼저 구해놔야 돼. 구했어요. 그래도 넓이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야 돼. 나타내겠네요. 이제 뭐예요? 자, 설명하기 전에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1번의 답이 뭐 나왔어요? 3-10이요. 어? 3-10 나왔어? 9-10인데? 3-10 나왔어요? 3-10인데 이런 맞았잖아. 아, 쌤 거꾸로 썼는데요. 와, 맞아 버렸다. 자신감이 있어야지. 내가 틀린 거는 틀릴 수가 없어. 막 이런 자신감으로 대답을 해야지. 틀릴 수가 없어. 쌤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부담스러웠나 보지. 저 선생님 덕분에 휴증이 생겼습니다. 뭐. 자, 1-1번은 그러면 3-10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그러면 1-2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24 아니에요? 네, 24요. 나이 자, 보자. 자, 이거 어렵지 않죠? 가는 어떻게 구한다고? 가는 곱하기 8분의 3을 해주고 나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서 비례식 세워봅니다. 비례식 세워오면 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8분의 3을 끝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안쪽에 적어주는 거지. 됐어요? 안쪽에? 왜? 내양이잖아. 한쪽은 외양이고. 그치? 아, 베이스 풀렸구나. 자, 그러면 가 대 나의 비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지? 그럼 가 대 나의 비를 가의 넓이가 얼마 된다고 그랬어 지금? 32. 그럼 나의 넓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 이거를 네모로 해줘야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례식 풀 때 어떻게 풀어 이거?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10. 2분의 1 곱하기 네모는 12요. 얼마야? 32 곱하기 8분의 3을 해줘야지. 12. 자 그럼 얘 약분하니까 얼마야 지금? 4, 3 얼마야? 12. 됐어요?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거꾸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2분의 1을 곱한 걸로 내가 어떻게 줘야 돼? 반대로? 나누어줘야지. 어쨌거나 곱하기 2요. 자, 그럼 나눠주면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줘야 돼? 12 곱하기 옆수는 얼마예요? 2.
정답은 얼마? 24.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식세우는 거, 식세우는 게 어려운 것보다도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 적었어요? 아직이요. 자, 오늘 일단 100페이지까지 끝낼 겁니다. 100페이지까지. 여기도 시점이 안 되지. 너 왜 제 방 안 봐? 너 어머니한테 제 방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라고 그랬는데 그냥 딸랑 시험 먼저 본 것 같아? 시험 안 봤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보통 나버렸거든. 아니 너희 본 시험지 금요일 날 본 거지 않았거든. 그래서 쟤는 레스포스로 시험 보고 해놨거든. 시험 본 줄도 몰랐어요. 응? 어? 갑자기 엄마가 시험 보러 해가지고 끼렸어. 이거 시험은 다 와줬던데? 예진탕 왔었어. 당장 병원을 가봅시다. 아이고 선생님 저 이번에 좀 레스포스 잘했잖아. 저 매스포스 잘했잖아요? 나 두 개 틀렸어. 난 만점. 선생님! 잠깐만. 저 세 개나 맞았어요. 두 개가 두 명이 개판으로 했어. 상준이. 근데 상준이는 뭐 그래서 쳤는데 한 명이 선생님이 막 그거 보더니 열이 받아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딱 와서 오늘 숙제 검사도 했더니 거짓말을 하네. 와 선생님 지금 와, 너무 열받아가지고 누군지 알 것 같아 나. 너희가 지금 뭐 해도 선생님 지금 얼굴에 웃음이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웃음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누군지 대충 얘가 어 근데 얘 채점을 했어요? 우리 내 제방을 살짝 봤는데 왜 살짝 봐? 아니야 니 앞에 숨어야 돼.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기억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톱니바퀴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톱니바퀴의 수바퀴는 회전수는? 회전수는 같다. 같이 같아야 돼. 자, 간단하게 좀 외우자. 뭐라고 외워? 톱니수.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는 다 같아야 돼. 알았어?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대. 가의 톱니는 몇 개? 20개. 나의 톱니는 몇 개? 16개. 그러면 가 나의 회전수의 비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의 톱니수 곱하기 가의 회전수. 그 다음에 나의 톱니수 곱하기 나의 회전수 함수를 어떻게 된다? 같다. 이렇게 식을 접어도 되고요. 선생님 난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냥 거꾸로. 그냥 가와 나의 톱니수를 어떻게 주면 된다고? 회전 배율이 바꿔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 16대 20 회전수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게 훨씬 더 쉽겠잖아.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내 얘기를 듣고 있니? 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톱니수 톱니수 가 나를 그냥 회전하면 회전수가 된다. 가와 나의 톱니의 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볼게. 가의 톱니의 수가 30이고 나의 톱니의 수가 45라고 쳐. 이게 톱니의 수야. 그럼 회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잘 봐. 먼저 약분이 돼 안 돼? 15로 몇 대 몇이야? 2대 3. 2대 3이지? 그럼 회전수 답을 그냥 어떻게 적어주면 된다고요? 3대 2. 거꾸로 적어서 3대 2라고 적어주면 이게 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저 2대 3이죠. 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SM 이해는 저한테. 16개 있으실까요? 16대 20이라고 16개? 16. 아 약분을 안 했구나. 그럼 나 미소. 자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떤 원리로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자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는 항상 똑같다라고 놓고 비례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만약에 그게 선생님 좀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은 그냥 톱니수의 반대로 적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회전수가 된다. 그렇게 풀어줘도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심화 유형 2번의 정답 몇 대 몇이었다고요? 4대 5. 4대 5였어. 왜 4대 5일까? 왜 4대 5일까? 한번 해보자. 가의 톱니가 몇 개야? 20개. 나의 톱니가 몇 개였어? 16개. 자, 이 톱니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약분하니까. 5대 4요. 5대 4야. 그럼 정답. 회전수는? 돌려서. 자, 반대로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4대 5. 4대 5. 회전수의 비는 4대 5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가요? 진짜 오해 살았는데 왜 자료를 못했어요? 넌 내 얘기를 지금 선생님 세 번을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 천천히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너도 나 안 되겠어. 아버지한테 이거 수업한 걸 다시 제방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회전수 곱하기 풍기수 뜻 같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세 번 동안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만약에 이게 어렵게 느껴진 사람은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거꾸로요. 거꾸로 뒤집어서 풀라고 했는데. 톱니에수 비를 구해준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앞뒤를 바꿔주면 그게 무슨 비가 된다고요? 회전수의 비가 된다고 지금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아 저는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서 저기 있는 걸 피하고 있었어요. 입 다물라고 했지.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웃지를 못해. 너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번도 한번 보자. 2-1번 아, 저희가 풀는 거 아니에요? 어, 할 수 있겠어? 네. 해봐. 아, 선생님. 이제 이거 개인 그건데. 네. 2-1번 있잖아요. 네. 12대 30에 약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25밖에 안 나오는데. 나오는 소리야. 아, 나와요? 그게 아니라 비례식을 세워야지. 네, 비례식 세울 거예요. 아니, 그럼 회전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30은 25대 네모. 이어봐. 실수했잖아. 톱니의 수비하고 회전수의 비는 똑같이 쓰는 거 아니야. 톱니의 수비하고 회전수의 비는 체인지. 체인지 해야지. 이게 나야. 그치? 그럼 네모 곱하기 25는 30대 10이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양과 외양의 곱은 같다. 그러면 자 조용히 조용히 푸는 거예요. 톱니바퀴 수 딱 맞춰서 했네. 안 되겠다. 방학 때처럼 잘 안 되는 사람은 보충으로 부활시켜야지 제대로 할 것 같아. 이게 학교 다닌다고 보충을 안 불렀더니 이게 오늘 지금 책 검사 딱 걷어서 미흡한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 어, 나 남을 것 같아. 미흡한 사람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미흡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아니고. 그럼 여기는 무조건 안 나오는 거야? 그건 아버님이라. 네, 언제 언제? 너랑 통화. 아니, 맞아. 선생님, 맞아. 저 풀었는데 이거 맞는지 좀 봐주세요. 여기서 될 사람은 지금 제 한 명밖에 없어. 저 풀었는데 이거 맞는지 봐주세요. 선생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하이 세빈아, 너한텐 얘기 못하겠고요. 아버님이랑 통화해야 돼. 저 미리 알아야지 시간을 빼줄 것 같아요. 얘 바빠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통화해. 아니, 이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거 맞아요? 일정 다 있다니까요. 이거 맞아요? 자, 여기 보자. 광고를 내면 광고를. 아, 왜 열받고. 자, 너희가 이거 다 못하면 선생님이 힘들어져. 알았어? 자, 2-1번의 정답 몇 대 몇이에요? 10? 뭐라고요? 2-1번 정답. 2대 3이요. 2대 3. 2대 3. 아, 까먹었어, 이거. 왜 2대 3인지 알죠? 예. 48대 31을 앞뒤를 어떻게 주면 된다고? 체인지.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어. 32대 3.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톱니의 수의 비와 회전수의 비는 반대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여기도 지금 톱니의 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여기서는 12대 30. 12대 30을 약분해봐. 몇 대 몇 나와? 여기서 4대 아니 5대 2까지 나와요. 2대 5가 나왔겠지. 톱니의 수의 비는 5대 2가 아니라 2대 5. 선생님이 톱니의 수의 비 물어봤잖아. 그치? 아, 아. 톱니의 수의 비를 물어보면 2대 5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 또 이제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회전수의 비는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어. 회전수의 비 5대 2. 그럼 몇 대 몇이라고 대답해야 돼? 5대 2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여기 회전 가는 회전이 몇 바퀴 돌았대 지금? 25바퀴. 그럼 나는 몇 바퀴 돌까? 10바퀴. 뭐야 계산도 안 해보고 벌써 대답하면 어떡해. 곱하기. 자 그러면 5 곱하기 네모는 얼마? 50. 자 5로 나눠주니까 몇 바퀴? 10바퀴. 맞았네요. 와 10바퀴다. 오
선생님이 말은 잘했었는데 틀렸어. 선생님, 선생님 근데 이거 제가 선생님이 말하시는 시간을 진짜 무조건 빼놓을 테니까 어찌하는지 알려주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아버님이랑 통화를 하겠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거 반대로 하려지 않았나요? 응? 이거 반대로 하려고서 반대로 했는데. 아니, 톱니수의 B와 회전수의 B는 반대로 하는 거고 회전수와 회전수는 그대로 가는 거지. 알았어? 선생님 근데 이거 세보니까 다 톱니수가 똑같아요. 여기랑 뭐가? 그림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숫자가. 어, 그럼 똑같이 그렸겠지. 에이? CAD로 그리는 거야 CAD로. 컴퓨터로. 일부 학습지는 진짜 사기치는데. 그 다음 조용히 하고 자 심화유형 3번 보겠습니다. B로 나타내요. B레벨은 활용하기. 문제 봅니다. 갑과 을 두 사람이 각각 200만원, 50만원을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을 투자한 금액의 B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B레벨인가? 어, 그렇지. 갑이 이익금으로 48만원을 받았다면 두 사람이 받은 이익금은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했지. 우리가 구했어 안 구했어? 그치? 구해봤지? 자, 갑과 을의 투자 금액비가 몇 대 몇이야 지금? 4대 1이요. 아, 4대 1이죠. 그쵸? 네. 200만원 대 얼마야? 50만원이니까 자, 갑과 을의 투자 비용이야. 투자 비용이 4대 1인 거 맞죠? 자, 그러면 갑이 이익금을 얼마를 받았어? 48만원을 받았으면 을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 답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계산식 먼저 적습니다. 계산식 적으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네모는 얼마? 48만이니까. 자, 을은 얼마를 가져야 될까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얼마예요? 12만. 뭐야? 근데 12만이 답이 아닐 거잖아. 그치? 여기서는. 네, 번화가나. 그치? 아, 받은 이익금은 모두 얼마? 자, 두 사람 받은 이익금은 모두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두 개를 어떻게 줘야 돼? 60만원이네요. 60만원. 조금 어렵게 푸는 방법 설명을 할까? 아니요. 어? 어렵게 풀면은 빨리 풀 수 있나요? 모습이야. 이게 조금 더 쉬운데, 이거는 솔직히 비례배분이야, 아니야? 이건 비례배분이? 아니죠.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이건 무슨 식이라고 불러? 비례식. 비례식으로 풀었다고 그래. 자, 그러면 비례배분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봐봐. 왜냐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게 조금 더 쉬워요 푸는 게. 근데 비례배분으로 시간 한번 세워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갑과 을의 비가 몇 대 몇이었다고? 아, 4대 1이요. 4대 1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네. 갑을. 자, 근데 을이 얼마를 가져갔다고? 을이 어? 네? 을이 얼마를 가져갔다고? 아니 을이 갑이 얼마를 가져갔다고? 48만. 그러면 이 우리가 전체 금액을 알아 몰라? 몰라요. 뭐지? 이번에는 그냥 이 네모를 전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 곱하기 잘 봐 어떻게 했냐면 전체 몇 분의 몇이야? 1분의 4. 아니야. 네? 두 개 합친 게 몇이냐고. 5요. 5. 갑이라는 건 전체 다섯 개 중에 몇 개 해당되는 거야? 네 개. 네 개 해당되는 거지? 그것이 얼마가 됐다고? 48만 원이 돼서 이 전체 비용을 바로 구해줄 수도 있는 거지. 오. 자, 그럼 봐봐. 그럼 네모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그럼 네모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48만에 곱하기 선생님 이거를 해요.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기 5분의 4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나누기 분수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자고요? 곱하기 4분의 5로 계산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12만 곱하기 5를 해줘야 돼. 그럼 12 곱하기 5는 얼마냐면 60. 60이야. 그래서 정답이 얼마? 60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느끼기에는 어느 게 조금 편한 것 같아? 어려운 거. 비례식이 조금 쉽겠지? 근데 이건 조금 식세는 것도 그렇고 풀이도 조금 어렵기는 해. 둘 다 불편하게. 자, 그러면 3-1번하고 3-2번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얼른 해보세요.
저번 시간에 민준이가 선생님한테 살짝 불화를 치더니 아 숙제 웃음이 나와? 네 그러면은 스코페이스 이제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해오고 그 다음에 이건데 한 명은 하나도 안 해오고 A라고 얘기를 하네. A요? A, B 숙제 등급이야. 아 그런 게 있어요? A, B 뭐 이런 게 우리가 A는 완전히 퍼펙트인 거, B는 뭐 한 개 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한두 문제 못한 거는 몰라서 못한 거는 별표 쳐놓고 가져오면 되는 거고 알았어? 우리가 뭐 한 페이지라든지 이렇게 안 해왔을 경우 오답부터 하나 안 숙제가 세 개인데 오답부터 하나 안 나왔을 경우 오답부터 하나 이런 거를 B라고 하는 거고 알았어? 그다음 숙제를 이제 안 해왔을 때는 이제 C라고 나가는 거. 근데 왜 선생님 왜 12만 원이 60만 원이 돼요? 12만 원이 어디가? 6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야 돼. 곱하기 5 하면 문제를 읽어야 돼. 왜 곱하기 5예요? 아니, 곱하기 5가 아니라니까. 아니 여기서 12만 원은 누굴 구한 거라고? 여기서는 을이 받은 금액이야. 근데 아~ 문제를 읽어봐야 돼.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 두 사람이 받은 금액 다 합치면 얼마냐고. 아~ 그럼 48만 원에 12만 더해주니까 60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쓰면서 찾아보니까 지우개 선생님 근데 이거 다음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아, 선생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왜 이럴까? 제 헤드가 문제를 이해해야지 남생겠어요. 그렇지.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지. 자, 3-1번이 이해가 안 돼? 네. 3-1번이 어? 이해가 안 돼요. 자, 봐봐. 2번이에요? 자, 선생님 하는 거 봐봐. A, B 두 사람이 시간의 비가 어떻게 돼? 네? 시간의 비가 어떻게 돼? 5:3. A, B 대 B가 5:3이지. 그러면 쌀의 비도 어떻게 돼야 돼? 쌀의 비도 5:3. 그러니까 그 식을 어떻게 적어야 돼? 5:3은 160kg 대 네모. 그렇지. 그래서 네가 네모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네모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지금? 5 곱하기 네모는 아니 이 네모가 뜻하는 게 뭐냐고. 외양이고. 아 뭔 소리? 아니 아 비가 가진 돈. 돈이에요? 아니 쌀. 그렇지. 비에 쌀을 얘기한 거야. B의 쌀. A의 쌀은 160이고 B의 쌀을 네가 구해주는 거거든? 네. 그 B의 쌀을 먼저 구해보라고. 네. 오. 조용히 하고. 오 곱하기 입으로 푸는 거 아니야. 160. 수학은 약간 160. 머리와 손으로 푸는 거야. 남기우는 32kg이라는데 쟤는 나중에 수영도 입으로 할래야.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그랬더니 밑에 뭐 수다라고 수다 떨고 있어. 민감 선생님은 어떻게 뭐라고? 민감 선생님. 어? 인터넷 강의 이정도도 없고. 근데 민감 모르세요?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여기서 왜 물어보냐고. 민감 선생님들도 입으로 푸는데요? 1차 강사 이상미. 넌 입으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그 거기서 인터넷 강의 강사가 이렇게 푸니? 자 햇빛은 어떻게 푸냐면 그리고 설명 끝나? 입으로 그냥 다 끝내? 아니지 판소로 다 하는 거지 쓰면서 하는 거지 무슨 입으로 계산을 해요? 에? 그게 입으로 한다는 뜻이야. 아니 일하라고 청소하라고 그랬더니 입으로 청소해. 어 저기 더럽다. 어 저기도 더럽네. 야 너희들 같이 청소할 때 입으로 청소하는 애들 있지? 창문 닦기. 어? 축구도 입으로 축구해. 야 저기서 야 저 뛰어. 야 저기 누구 온다. 자기는 그러고 걸어다녀. 어? 나는 수능 이봐 여기까지 서서 부르는데 수비는 안 하고. 양반 납셨네. 납집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사람 다른 사람 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유 하자. 자. 됐어요. 끝났어요. 어 이거 저. 누가 숙제를 입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수업 다 누가 있냐? 그러게. 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반대인 거죠? 원래 3-1번은 마지막에. 그렇지. 그거는 반대로 가야 되잖아. 아 그래도 써. 자 문제 한번 보자.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네. 선생님.
답을 아는데 지금 답을 못 쓰고 있어요. 자, 300... 3-1번의 답 몇 킬로그램 나왔어요? 256킬로그램 나왔어요. 192킬로그램이요. 에? 아? 192? 256. 256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나 왜 90 나오냐? 90 나온 거는 뭐라 그랬어? 90도 아닌데요? 네가 지금 얼마야? 애초에 90이 아니라 96이에요. 애초에 9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6이 나온 건 이건 누구의 누구 걸 구한 거라고? B. B. 아, 더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더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리는 이유는 문제를 정확히 읽지 않고 기억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막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산은 맞고 답만 틀리기. 와. 아주 좋아. 완벽하죠? 퍼펙트. 잘한다, 잘해. 그치? 아, 저도 그렇게. 자, 그 다음 3-2번도 보자. C. 자, 주운 만큼 돈을 가져가야 돼. 알았어? 그러면 비례식 일단 뭐라고 세워요? 48대 30은. 그 다음 뭐야? 네모 대 10. 10. 만. 맞아요? 네, 10. 네모 대 10. 이러면 만. 48 곱하기 10은 480이니까 480 나와. 자, 시간 올려보자. 48대 30은 뭐라고요? 8대고요. 아, 네모 대 10만. 6만. 자, 그럼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30 곱하기 네모는 480만 해주면 되겠네요. 저는 약혼해서 했네요. 자, 이거 뭐 약혼하면 어떻게 돼? 아, 약혼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네. 습관이. 8대 5죠? 자, 그러면 3으로 약혼하니까 얼마예요? 16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애가 16만 받았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얼마 차이 나냐고 물어봤죠? 6만 원. 10만 원하고 6만 원 얼마 차이 나? 6만 원. 자, 나 그냥 필요했는데. 자, 정답 6만 원.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인원이 많아질수록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왜? 네? 아, 질문이 많아서?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네. 그 만약에 지금보다 두 명이 더 들어온다면은 만약에 지금 16만원 받고 있다면 그때는 막 더 많이 받나요, 월급을?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한 명 월급 받으세요? 야, 받지? 그러면 주고 받는 거 월급 얼마예요? 월급 수업에도 월급은 똑같은가요? 네. 네, 월급 얼마예요? 오, 월급 얼마예요? 아, 선생님, 지금 나이 처먹고 월급이 1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어. 쌤, 근데 월급 쌤이 나쁜 거군요. 쌤, 근데 월급이 오를 때도 있어요. 아, 나중에 3분의 1이 오를 때도 있어요, 월급이. 뭐라고? 아. 월급 오를 때도 있어요? 뭐 오를 때도 있어요. 선생님, 있나? 근데 있고. 이렇게 일할 바에는 차라리 공부에 10년에 더 투자해서 일타 강사가 되는 거 같아요. 조용히 해봐. 근데 이게 정신인데. 너희가 강연, 일타 강사는 아무나 하는 거야? 네. 아니지. 일단은 실력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선생님 실력 있잖아요. 조용히 해봐. 실력도 받쳐주고 그 다음 또 뭐가 돼야 돼? 어? 돈. 시간에 따른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잡혀져야 그게 되는 거야. 알았어? 운이 안 오면 운을 만들면 됩니다. 말만 저렇게 또 입으로 하는 사람. 이지영 선생님이 말한 말씀이에요. 야, 이지영 선생님이 하시지. 강연국이 자, 자, 봐봐. 자, 융합유형 4번. 뭐라 하신 건데? 축척에 따른 것이. 축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네. 축척. 자, 여러분, 축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얼마큼 줄었는지 지도에서. 지도에 나온 거네요. 축척. 아, 힘겨워. 뭐야? 자, 축척도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좀 따라한다. 지도상의 거리와, 뭐라고?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를 축척. 두 글자로 축척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축척. 잘 봐. 너희들 네이버 지도에 봤을 때, 알았어? 저기 뭐 이마트에서, 알았어? 이마트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1cm로 표현돼 있거든? 와우. 알았어? 근데 실제 거리는 어느 정도 돼? 3km. 1km 맞지? 1억 km. 아니, 너희들. 킬로미터 할 때 있잖아. 어? 1억 킬로미터면 뭡니까? 우리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야? 그러게요. 500킬로미터. 400. 400킬로미터야. 비슷하다. 400. 비슷하다. 아니 그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1억 킬로미터. 선생님. 그래도 태양보다 가까워요. 북한에서 제일 간첩을 보내잖아요.
그럼 저희 나라에서 북한한테 간첩 보낼 수 있지 않아요? 간첩 보내는데 갑자기 안 보내.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지금은 북한이 가난해서 간첩을 보낼 여유가 별로 없어. 폭탄은 근데 왜 만들어요? 돈이나 버는 거지. 효자동 일반사도 썼어요. 돈 없으면서 그러니까 폭탄을 만드네. 핵무기 만들이라고 돈을 다 쓰니까 돈이 더 없어. 선생님, 근데 왜 핵무기 우리가 핵을 만들지 말고 시민들에게 막 밥을 주면서 막 그래, 그렇게 배우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겠네. 김정은 안 한다니까.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야, 조용히 하고. 예. 아, 이제 조용. 정치할 사람들은 지금 가서 이제 선거 운동 동창회. 살고 혁명. 나 소배원이랑 형이지. 알아.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비상 혁명 해체하라. 자, 수업합니다. 6.19 민주항쟁. 수업한다고 그랬어. 자, 4번. 축척은 실제 거리를 지도 위에 축소하여 표시하였을 때의 축소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의 축적이 1대 2만 5천이면 지도 위에서 1cm는 실제로 2500cm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축적이 1대 4만인 지도입니다. 자, 공원 입구에서 지하철역까지의 실제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면 자, 간단히. 자, 축척이 지금 몇 대 몇이라고 나왔다고요? 1대 4만이야. 그러면 1cm는 몇 cm야 얘는 그러면? 4만 cm를 우리 거리 재는데 cm로 재지는 않잖아. 그렇지? 네. 미터로 재거나 단위가 높을 땐 킬로미터로 잰단 말이야. 그럼 이걸 미터로 고치면 뭐가 돼야 될까? 미터로 고치면은 네. 400m가 돼. 그렇지. 400m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자 그러면 1번 정답은 뭐라고 적어줘? 400m라고 쓰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2단계 몇 cm래? 3cm야. 그러면 3cm일 때는 몇 미터가 돼야 될까? 1200m. 그렇지. 당연히 400m요. 1cm가 400m니까 당연히 몇 미터가 돼야 돼? 1200m야. 자, 우리가 그럼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느냐? 1cm일 때 400m였다면 3cm일 때는 몇 미터냐? 네모에서 구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 뭐야? 그냥 네모는 얼마? 1200m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유형이 아닙니다. 답이 1200. 네. 그냥 답이 1200m가 되는 거예요. 자, 4-1번도 한번 보는 거야. 4-1번은 저희가 봅시다. 자,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답 얘기하지 말고. 근데 저 샵은 어디 갔죠? 계속 안 보여요. 세빈아, 우리 누나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자, 그다음에 그 디딤돌 다 했으면 지금 성현한테 다 주세요. 5단부터나. 이거 4-1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하고 주세요. 4-1번 정답 뭐 나왔을까요? 3200m. 3200m. 메타는 미터. 메타버스. 자, 디딤돌. 자, 뺄 때 여기 탄탄북 빼서 주세요. 아 맞다. 탄탄북도 내면은 숙제 못하는 거네. 탄탄북 빼서 주세요. 자, 여기 맨 뒤에 탄탄북 빼세요. 선생님 근데 이거 서술형 이거 선생님 선생님 같이 할 거야. 서술형은 그래서 그냥 선생님 오답부터 하나를 못했습니다. 아 이름 아 그래도 그냥 줘. 그냥 줘. 아 편지. 자, 다시 채점 다 했어? 그럼 이거 채점은 저 디딤돌 남게 될 것 같아요. 저 뭔가 잘못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저희 5단수도 없어요, 숙제? 응? 5단수도 없어. 오! 디딤돌 대신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응용탄탄북하고? 응용탄탄북만 갑자기. 10쪽 치는 거 아니죠? 9쪽에서 56쪽까지. 아, 내가 내 편이 안 왔어. 여기. 9쪽. 그 다음 최고로 사소하게 해야지. 아니, 그냥 61쪽까지 다 해버리게. 진짜 다 못했어도 돼요? 그냥 그럼 당연히 내야지. 선생님 근데 5단부터 이제 다 썼을 때 그럼 다시 하나 써도
그렇지. 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정상이랑 비슷하네요. 정상은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상이 저도 몰라요. 그거 사야 돼요. 동주동네 느낌이에요. 야, 지금 수업 시간이 영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어 책을 보고 있네. 와. 야, 근데 잠깐만. 너희 탄탄복 다 뺐어 안 뺐어? 뺐어요. 뺐어? 자, 은채 저기 오답부터 주세요. 야, 일부러 숙제 안 하려고 안 뺀 애들 있어요. 그럼 되죠. 세빈이하고 왜 두 명 오답부터 안 돼? 선생님 분명히 거기다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지. 너 오늘 진짜 몇 번째냐 지금? 그 학교에 스테이플러가 있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오답부터 왔어. 너희 죽는데 너희랑 얘기 안 했죠? 부모님이랑 얘기했지. 너희랑 얘기해서 이만 아프고 하나도 안 고쳐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선생님이 몇 번을 얘기하냐? 연속 세 번이야. 탄탄복이 들어가요. 자. 탄탄복 또 해요. 자, 숙제는 오늘 숙제는 탄탄복하고 수만비 조금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수만비 다 꺼내보세요 이제. 네, 근데 왜 필름 친 거예요? 몰라, 왜 필름 친 거예요? 빤딱빤딱해졌어요. 제발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여기 학원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않을까요? 이거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알고 있나요부터 잠깐 먼저 보도록 합시다. 나 알고 있어. 자, 몫이 가장 큰 것부터 차례대로 써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넣었지? 그냥 여러분이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조금 이따 시간 줄 테니까 2번 먼저 한번 해보자. 2번. 자, 2번. 1번은 조금 이따가 하고 2번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어. 2번. 자,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그랬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몇째 자리에서 봐야 돼? 둘째 자리. 둘째 자리 숫자가 얼마예요 지금? 7이요. 7이면 한 자리 올려야 되겠네? 네. 그러면 답은 뭐야? 48.3. 자, 그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 그러면 셋째 자리 숫자 읽어봐야지. 5라고 돼 있지? 그럼 내가 뭐라고 읽어줘? 48.28.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넷째 자리 숫자 얼마예요? 1이네. 그러면 빼서 48.27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1, 3, 4번은 계산 문제니까 계산해서 숙제예요? 하도록. 아니,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숙제야? 수만비 하나 나간 줄 기대했는데. 저 킹크를 빡쳐. 뭐라는 거야? 연세역과 양순 연세대를 좋아하는 거야. 왜 4번까지 하는 거예요? 네, 4번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얘기 하셔야지. 스토리텔링. 잠깐만, 왜 이렇게 외나무는 누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지? 잠깐만, 클래식이 왜 이렇게 길어지지? 이게 하얀색 건데? 아예 그 건우 거. 네. 외나무도 좀 하자. 방해 금지 했는데. 그래? 카톡은 방해 금지 되나요? 돼. 그 제외 설정 안 하면 돼. 아이폰 왜 쓰는 거야? 그냥 엄마가 사줬어. 갤럭시 2. 자, 벌써 다 했어요 다들? 네. 쉽잖아요. 아, 잠깐 기다려. 몫이 큰 거. 몫이 큰 거.
만약에 선생님 강아지를 키우셨다면 강아지 키울 거예요? 절대 안 키웁니다. 왜요? 왜요? 애들 키우기도 힘들어. 오? 아니 저 학교하기 전에 6시 59분쯤에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깼거든요. 근데 일어나 귀찮아서 앉아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제 목에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따뜻해지더니 오줌 싸지? 제 목에다가 오줌 싸고 그냥 도망갔어요. 얼마나 행복해. 선생님 그럼 키우실 거예요? 행복한데? 아니 너희는 좋은 세대에 태어나서 너희는 그렇게 키웠지만 안 좋은데요 너무? 안 좋은 시절 때 그 개를 키웠어. 개 쓸모없어요? 쓸모없다고요?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키운 개가 있었거든? 오줌 싸고 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지 않고 마당에서 키웠는데 설마 사냥꾼한테 와 근데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우리가 3년을 키웠어. 우와 자살했어요? 3년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개가 안 보여. 개장소 훔쳐갔나? 와 그랬더니 아버지가 개팡 알았어? 그 보신탕을 끓여놨어. 우와 근데 그 선생님은 그래도 중간적으로 이렇게 아꼈는데 우리 누나는 그 개를 너무나 아낀 거야. 너무나 소중히 키웠어. 와. 나이가 좀 들어도 엄청나게 했어. 똥, 스스로 똥 다 치우고. 근데 엄마랑 똑같은데? 근데 우리 누나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집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국이 있는데 고깃국인 줄 알고 좀 먹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개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바깥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뛰어서 개를 딱 살펴봤더니 개가 안 보이는 거야. 목줄은 여기 있고 개가 없어. 근데 그 뒤더니 뭔가 수상한 거야. 자기가 먹은 거 뭔지 한 번 다시 한번 딱 본 거야. 보신탕이었는데. 보신탕.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 했을까? 욕했어요. 억지로 막 손가락 넣어서 막 고토했어. 뭐? 우리 아니 자기 새끼를 먹었는데. 아니, 선생님 아니 불편하게.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데 개를 키우겠냐? 아 저희 엄마가 그런 거 있었어. 못 키워 못 키워. 우리 엄마는 닭 키우고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키우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별로 그 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선생님이 근데 중간적으로 아꼈는데 왜 선생님이 안 좋은 거예요? 누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나도 9개를 키웠지 같이 집에서. 중간적이라고? 근데 선생님 마당이라 했으니까 선생님 그때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니 우리 집 마당이 아니잖아. 어? 네? 남의 집 마당 거 주문대로 옛날에는 마당이 있잖아. 주인집 마당이 있으면 그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인집이 새들어 사는 사람이 내 집이 같이 살았어. 총 다섯 집이 살았어. 거기에다. 아니, 이런 집이면 막 한 집에서 막 위층에 사는 사람 있고 아래 층에 사는 사람 있고. 아니 진짜 어려운 게 남이 보신탕을 끓여 먹은 거다. 그러니까 아빠가 끓여다. 너희가 문제는 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한 번이었으면 말을 안 해. 뭐라고? 한 번이 아니야. 네? 예? 어느 그 친한 이웃집에서 6개월 짜리 된 개를 키우라고 줬어. 와. 또 줘. 그 개 6개월밖에 안 된 개가 어떻게 됐을까? 죽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줬어. 그 정도면 선생님! 근데 그거 강아지 고기 먹는 거 불법인데요? 아니, 그때는 학대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그렇게 보신탕 먹었을 때야.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 근데 왜 고양이는 안 끓여 먹었어요 그때? 고양이는 원래 그 고양이 고기 자체 야생 동물은 고기를 먹었을 때 그게 냄새가 심하게 나서 근데 못 먹는 거야. 고양이 저희한테 강아지 말하던데 강아지는 지방이 많은데 그냥 고양이 지방이 아예 없어갖고. 근데 솔직히 선생님도 이제 얘기하잖아. 보신탕인 줄 모르고 먹잖아. 맛있다. 맛없어요. 보신탕이라고 알고 먹으면 뭔가 못 먹는데 약간 갑자기 선생님도 개구리 절대 못 먹어. 개구리 못 먹었어. 개구리 먹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누가 이거 닭고기라고 주는 거야. 닭고기인 줄 알고 먹었어. 비슷해 부드럽더라고. 나중에 뭔 줄 알았어 그게? 개구리였어. 개구리였어. 개구리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뭐라고 우웩 하는 거야. 맛있게 처먹어 놓고. 그다음에 욕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준 걸 왜 먹어요? 아니 거기 같이 여행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모르는 음식을 준 거지. 저희 엄마도 그 저희 엄마도 다 키우고 있었는데 왜? 자, 답 맞춰. 아주 몇 시야? 네? 34분 남다. 34분. 자, 답만 맞춰 보겠습니다. 34분밖에 안 돼. 이제 4시 34분. 자,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빨리 여기만 채점합시다. 자, 1번에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자, 여기까지. 오케이. 맞췄습니다. 와, 나 리을 맞췄어. 야, 여기까지는 치졸했다. 아, 개고기.